꿈 없이도 살수 있으면 어른. 금세를 안 하면 어른이 될까?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당장 어른이 돼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어른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하기로 했다. 그중 첫 번째는 염색이었다. 20살 때는 알록달록한 머리가 유행이었다. 애들은 마치 그게 성인이 된 증명이냐 죄다 머리를 물들였다. 하지만 빨간 머리, 노란 머리는 너무 흔한 것 같아 초록 머리를 하기로 했다. 집에서 염색약을 바르고 권장 시간을 훨씬 넘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래야 더 진한 초록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미용의 기술과 소양이 전혀 없는 20살짜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초록 머리는 어디는 까맣고 어디는 노랗고 어디는 갈색에다 나머지만 초록색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 머리를 보고 나무 같다고, 상추 같다고 했지만 만족했다. 똑같은 머리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음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설픈 초록 머리를 한채 동아리 선배와 시시덕거리고 다른 과 남자애를 짝사랑하고 친구랑 싸우고 툭하면 취했다. 따지고 보면 초록 머리가 없어도 다할수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초록 머리가 아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른 버킷리스트에는 야한 영화 보기도 있었다. 어른 하면 19금 영화, 19금 영화 하면 성인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야한 영화가 보고 싶었다. 그것도 당당히 내 돈으로 표를 끊어서 보러 가고 싶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본 성인 영화는 바운드라는 외화였는데 때마침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선배와 같이 봤다. 영화는 생각보다 야하지는 않았지만 여주인공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빅클로즈업 하는 장면이 나왔고 엎친 데 덮친 격 여자들끼리의 러브신이 자꾸 나왔다. 내가 보자고 우겨서 본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하드코어한 전개에 나도 울고 선배도 울고. 영화관을 빠져나온 후 우리는 서로 눈을 못 마주치고 어색해하다가 쭈뼛쭈뼛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다. 그날 이후 선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보노보노 역시 늘 어른이 되는 일에 대해 고민한다. 어느 날 포로리의 큰 누나 도로리를 통해 자립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보노보노는 덜컥 두려움이 생긴다. 자립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립을 못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운다. 자립이란 자기 힘을 길러 어른이 되는 일이라는 도로리의 말을 듣고 보노보노는 전혀 다른 의문을 품는다. 금세 울지 않고 금세 화내지 않고 금세 웃지 않으면 어른이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 금세를 하면 안 되는 걸까? 금세가 나쁜 걸까? 얼핏 들으면 유치한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나 역시 이 대목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어른이 되면 금세와 멀어지는 법이라고. 도로리가 말하는 자립이란? 보노보노. 자립이란 게 뭐야? 자립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로리. 자립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 자립하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살수 없게 되는 거야. 보노보노. 자기 힘이 뭔데? 도로리. 자기 힘이란 먹을 걸 구하거나 자기를 지키기 위해 적과 싸우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금세 울지 않고, 금세 화내지 않고, 금세 웃지 않아야 해. 결국 어른이 된다는 거지. 무언가를 열망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뭔가를 금세 하고 싶어하는 것, 반대로 금세 실증되는 일 역시 젊음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것들을 금세 줄 세우는 일만으로도 뿌듯해하고 그렇게 열망하던 것들이 뭐였는지조차 금세 까먹는 것도 다 어려서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른 금세를 할 뿐이다. 어른은 금세 포기하고 금세 후회하고 금세 체념한다. 처음엔 그런 게참 싫어도 어느새 그 마음 역시 금세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길 수 있게 된다. 보노보노의 염려처럼 금세는 나쁜 게 아니다. 금세는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다.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른이 될 거라고 믿었다. 머리카락 염색이나 19금 영화 보기 같은 것들이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어른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다. 어른이란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삶을 멋없다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별로 어른답지 않은 지금의 삶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어른도 가끔은 아이 때의 마음을 떠올린다. 그동안 바라온 어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맞나 싶을 때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보노보노, 포로리가 왜 혼자 사는지 아니? 나랑 아버지가 독립시키려고 결정한 거야. 그리고 포로리도 혼자 살고 싶다고 했어. 난 포로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포로리는 호두를 버리지 않고 있어. 호두는 그 아이의 분신, 아니 그 아이 자체야.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한 독립할 순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